승리한 소감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뭐 티어장이면 티어장리, 경기력이면 경기력 이제 조금씩 더 올려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또 제가 생각했을 땐 조금 아쉽긴 했었지만 그래도 그냥 이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나머지 경기 준비 잘하고 이후에 이제 플레이오프까지 좀 길게 보고 준비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2등을 확정 지으려면 이번 주 대진에서 모두 승리를 해야 확정을 짓는다고 생각해서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잘 준비해서 왔는데 첫 번째 경기 이렇게 2대0으로 그래도 깔끔하게 이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음 경기에도 잘 준비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2세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나 이런 걸 보면은 상대가 이제 후반에 가면은 좀 스몰도 잡는 게 좀 어려웠던 조합인 것 같은데 근데 그에 반대로 또 이제 초반에 워낙 주도권을 가지고 좀 강력하게 할 수 있었는데 좀 이제 게임에 있어서 좀 그게 덜 나왔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오히려 2세트 같은 경우 보면서 뭐 티어 정리면 티어 정리 뭐 운영이면 운영 뭐 라인 관리면 라인 관리 그 외 등등 뭐 더 좀 이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서 그래도 좀 오늘 많이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딱히 변화라기보다는 그냥 그냥 전에 했던 생각보다 뭐 상대 팀이든 뭐 스크림을 통해서 저희가 티어 정리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리신 같은 경우에도 원래 별로 고평가를 안 하고 있다가 상대 팀들이 많이 하는 것도 보고 그래서 그런 픽들도 많이 나오고 그냥 뭐 패치가 바뀌고 별로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뭐 실수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티어 정리를 확실하게 위해서 많은 스크림과 연습을 통해서 잘 준비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예를 들어 이제 정말 뭐 주류 픽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뭐 작년에 이제 롤드컵을 얘기하셨지만 뭐 이제 그때부터 좀 이제 픽이나 이런 게 나왔던 거와 뭐 지금 이제 좀 나왔던 픽들 좀 생각하시면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그에 있어서 이제 티어 정리도 티어 정리지만 이제 티어가 바뀐 티어에서 또 챔피언이나 운영, 한타 이런 것도 또 이제 다시 이제 더 또 이제 변화, 그러니까 적응을 해야 된다 생각해서 좀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그런 근데 뭐 패치나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모든 팀들 다 좀 동일하다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 조금 더 이제 신경 쓰면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연습이나 뭐 하면서 티어 정리나 운영이든 뭐든 그냥 더 빠르게 좀 앞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 계기로 또 인해서 더 빠르게 좀 적응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분명히 이제 강점이 있는 조합이었었지만 그냥 나중에 좀 만약에 조금 비벼지거나 나중 가면은 스몰더 잡기가 되게 좀 어렵다 생각이 들어서 조금 불안불안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디도스 하면은 애들 이제 개인 방송 때도 있긴 하지만 또 이게 오늘 어제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송 아닐 때도 좀 이제 됐을 때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오늘 회사랑 또 얘기하니까 좀 이제 또 다 IP나 이런 부분을 다 바꾸긴 했는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송이 아닐 때도 걸어서 이렇게 또 말로 나오면 그 상대방 분이 또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 팀 차원에서는 지금 또 IP나 이런 부분 다 바꿔주셔가지고 또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제 디도스가 지금은 이제 뭐 우리 팀이 지금 이제 방송 안 할 때도 걸릴 때도 있었지만 좀 크게 보면은 정말 좀 너무 어디는 또 연습을 할 수 있고 어디는 또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너무 빨리 좀 없어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돌린 선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정말 이제
뭐 이제 챔프로 보면 럼블이지만 정말 조합마다 되게 달라요. 뭐 이제 진짜 쓸 수 있을 때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하지만 일단 럼블 서포터의 최고 강점은 강력한 라인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것도 상대 조합과 우리 원딜과 뭐 다 봐오고 네 일단은 라인전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근데 이 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누구나 다 봐도 좀 알 거라고 생각해서 뭐 크게 이 세트는 네 별로 할 얘기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고 반대로 그래도 마무리가 정말 잘 돼서 끝까지 집중해준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관중석이 없었을 때는 좀 허무하고 뭔가 그냥 연습실에서 게임하는 느낌이 들었어가지고 굉장히 좀 아쉬웠지만 오늘같이 유관중 많은 관중들이 찾아와 주시고 많은 함성과 응원해 주셨던 걸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너무나 좋았던 것 같고 이래서 내가 이 직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또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항상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일단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항상 열심히 해주는 선수단, 아낌없이 항상 지원해 주시는 프런트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면 갈수록 그래도 더 좋아지는 경기력 꼭 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뭐 팬분들 너무나 항상 하는 말이긴 하지만 너무나 감사드리고 플레이오프 전까지 이제 한 경기 남았는데 그 한 경기도 깔끔하게 이기고 플레이오프도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